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양 음악이라는 음악 문법에 대해서 아무런 똥인지 된장인지 짚어볼 틈이 없이 우리는 그냥 꼴떨게 해. 무의식적으로 쭉 받아들여지게 돼. 안 더우세요? 남아졌나? 조명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국의 음악 작업의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문제는 이것이 많은 그 인프라의 차근차근한 준비와 축제 끝에 열린 게 아니고 폭탄을 토하듯이 열렸기 때문에 갑자기 후속 사건이 없어져. 왜냐면 쟤들 또 두 번째 걸 준비하지 못했어. 그래서 바로 말하듯이 1929년에는 바로 뭡니까? 세계적인 규모의 대공황이 휩쓸면서 완전히 그냥 전 세계 경제가 폭침하면서 이 음악 산업은 거의 중지된 그런 것이 9년 이 사건이 있은 지 9년 후에 한국에 본격적인 이제 제대로 된 한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닌 그런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형태로 음반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1935년에 왔어요. 1935년 시점을 명심하세요. 왜냐?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진정으로 한국이 이미 국권을 상실한 것은 1910년이 아니라 1905년이라고 그랬죠. 그럼 1935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을사분기학으로부터 딱 30년 한 세대가 경과한 뒤라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야?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들어가죠. 국권은 나라의 주권이라는 것을 한 방에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적 주권이라는 것은 나라가 빼앗겼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종속되었다고 해서 문화적 주권까지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네가 한번 그래도 난 돌아서서 아니라는 불며 집에 간다. 그건 내 마음속에 내 유전자 속에 있기 때문에 문화적 주권은 그렇게 쉽게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화적 주권은 제일 이렇게 빼앗기시는 것이지만 한번 빼앗기고 나면 또 도로 되찾는 것도 제일 몇개 되찾거나 아니면 영영 못 찾게 된다는 것이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죠. 일본은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나라를 통찰만 했어요. 이들은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병합한 이후에 보름도 안 돼서 1910년 9월 초에 어떤 책을 하나 발간합니다. 중국부가. 그 책의 이름은 학부창가집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발간합니다. 아니, 나무를 먹고 자식과 팔을 벌리고 왜 음악 교과서? 이건 알고 있을 거예요. 이들을 이 한반도를 완벽하게 일본화 시키기 위해서 이미 머리에 굵은 분들은 어차피 아무리 존나 패봐야 아니야. 눈앞에서는 아니야. 예, 그래도 돌아서 조금 길을 갈 거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아예 어린애들부터 완벽하게 정서와 감수성을 일본화 시키고 그래서 철저히 일본적인 선율과 조성과 믿음으로 이루어진 학부창가집을 발간해서 전국의 1700개 모든 학교 기관에 전부 강조적으로 일본어 교과서보다도 먼저 음악 교과서를 만들어서 전국 무슨 놈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이, 노래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바로 자기 정체성, 자기 집단 정체성에 가장 민감하고 그리고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딴 다른 것 중에서도 말도 안 하고 노래, 음악이라는 사실. 한나라 먹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받이 한 세대가 지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935년에 또 노래가 오케이 레코드 회사, 한국 오케이, 조선 오케이 레코드 회사에서 발표했는데, 이때 이 음반의 이 음악 노래의 프로듀서는 이제 한국 최초의 직업적인 한국인 음악 프로듀서인 이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수만의 이제 원조가 됐어요. 그리고 이 노래는 당시 목포 출신의 19살짜리 소녀 가수인 이난영이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대박이었어요. 완전히 상천리 강토를 이 노래를 뒤집혔고, 이 무명의 여가수가 부른 노래가 민족의 노래다. 이건 공식적으로 나와있어, 판매가. 이미 1935년도에 판매 5만 장을 돌파한. 이 5만 장이라는 수치는 그 당시 우리 남북한 인구가 2천만 명, 2천만도 볼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5만 장이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한 1천만 장 정도 팔렸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적인 판매를 기록하게 됐는데, 도대체 이거는 무슨 노래를 듣게 됐는데? 그리고 이 노래가 터지면서 드디어 메인스트림 장르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참여는 그냥 하나의 사건이었고 해프닝이었다면, 이 노래가 등장하면서 이 노래의 음악 문법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유사한 노래들이 이때부터 쭉 지금까지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최초의 주류 장르, 메인스트림 장르의 등장입니다. 이 장르의 이름은 트로트, 우리가 복작이라고 부르는 트로트의 장르가 확립돼요. 그런데 도대체 이 음악 뭐예요? 그럼 들으셨죠? 소감, 안 물어보는 게 좋겠죠? 들으면 뭐해? 아무런 리액션이 없는데. 그냥,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오리지널 버전밖에는 직업 안 하는 사람이 아시죠? 그 이난명은 진짜 노래 진짜 죽이게 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들어도 그 35년 녹음을 들으면요 제가 소리 짝짓지만 어떻게 그 노래를 잘하지? 이 이난명의 발성이 바로 그 이후에 수많은 여자 트로트 가수의 하나의 전범이 돼요. 그래서 이난명 앞에 이난명 없고 이난명 뒤에 이난명 없다 라는 말이 됐으니고, 64년에 이미자가 동백아가씨로 터질 때도 이란영의 반색 이런 말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뭐 다 좋아, 다 좋은데 이 노래가 터진 이유는 사실 엉뚱한 데 있어요. 이 노래가 만들어진 과정을 추적해보면요, 이 노래의 노랫말은 문일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일석의 사람이 누구냐면 그냥 목포에 사는 시민이에요. 목포에 시민인데, 그 전인 1934년도에 조선일보사가 전국 향토 노랫말 공모대회를 해요. 작곡은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노랫말은 얼마 안 하는 스스로 잖아. 지금으로 따지면 뭐 10주분에 비슷한 거야. 전국 향토의 향토적인 어떤 그런 그 감각을 갖고 있는 노랫말 공모전은 이렇게 해서 대상을 받은, 그라크를 받은 작품이 목포사는 문일석이 보낸 목포의 노래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당시에 일본 동경 유학을 마치고 들어온 작곡가 손목인에게 의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천의 주도 아래 녹음된 곡이 바로 오케이 레코드사가 그 권리를 사서 녹음한 것이 바로 목포의 눈물이다. 그래서 이제 원래 노래 가사는 목포의 노래가 원제목인데 음반을 만들면서 목포의 눈물로 제목이 바뀌었는데 그게 또 참 잘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래가 민족적 수준의 성공을 거두게 되면
근거의 가사를 유심히 보시면 그게 답이 있어요. 오늘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공의 눈노래 가물거리며. 왜 이 노래가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의 시칼건이 되었고 또 한맺힌 전라도 대중들의 황토의 노래가 되었으며 해태 타이거스의 음흥가가 된다. 사실 이 노래 야구장에서 듣기에는 좀 그런 노래잖아. 근데 이게 왜 해태 타이거스의 음흥가가 되는지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제 이른바 전라도의 하늘을 대변하는 노래가 되냐면 이 노래는 굉장히 극적이 됐습니다. 사공의 빗노래 가문 그리면 사막도 파도 깊이 벗음을 들게 부두의 새악시 나롱지는 옷자가 뭐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에서 이게 이거 어떤 풍경이야. 목포 한국에서 풍경인데 그냥 어떤 안악이 항구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근데 이 안악이 도대체 왜 그게 쓰는지는 알 수가 없어. 남편을 기다리는 건지 아빠를 기다리는 건지 뭐 어디 뭐 고기 잘하는 나가서 빠져 죽은 뭐 그 저기 뭐 남편이 생각나서 나와서 있는 건지 아니면 누가 자기를 갖다가 저 섭외선 이렇게 저기 찾아오는데 그걸 마중하는 나한테 알 길이 없어. 그런데 하여튼 안악이 하나 아줌마가 한 명 등장했어요. 근데 이 소리 딱 가면 이게 분위기가 있으면 좋은 게 300년 원한 품은 노적궁 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 1절은 분위기가 딱 한 여자예요. 시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이절은 300년 원한 품은 이건 인간의 단위가 아니야. 아줌마의 단위가 아니라고. 30년 단위 이건 이해가 되는데 300년 원한 품을 하는 순간에 그런 역사에 대한 거예요. 그 이들은 어떤 여자의 단을 얘기하죠. 거기다가 이제 바로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노적봉 밑에. 노적봉이 뭡니까? 이순신이 바로 목포화대에서 외군을 몰살시킬 때 썼던 일종의 전략적인 페이크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노래가 발표된 시점에서 약 300 몇십 년 전에 그건 임진왜란을 얘기하고 목포 앞바다에서 300년 월한 품은 노적궁 밑에 님 자치 완연하다 애달픈 정령 그것을 얘기하죠. 여기서 님은 밑에 줄을 긋고 여기서 님이 말하는 말은 1번 집 나간 남편 2번 고기 자루가 나왔지? 3번 잃어버린 조모. 3번인 거야, 이거는. 여기에 님은, 여기에 님 자체의 님은 망국의 내 조국인 거예요. 그래서 유달산 바람은 영성강을 안, 이제 강가, 바람까지, 산까지 등장해가지고 강산이잖아. 국토잖아, 국토. 님 그려오는 마음 목포에 이렇게 목포는 이렇게 이 다시 잃어버렸던 우리 조국에 대한 그 다시 되찾는 꿈을 꾼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순신을 상기하면서 이거는 총독부 입장에서는 그건 민족 저항가야. 총독부 자산 절대 금융을 통과해 줄 수 없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1900, 이 노래가 발표되기 문제인 1933년도에 이미 종독부에서는 공명과 흥행에 관한 치체령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법률이 통과됐어요. 치체가 뭐냐면 지금식 용어로 하면 금물령이야. 모든 공연, 노래, 영화는 그것을 발표하기 전에 종독부의 금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후에 사전시비 법안이 바로 이 취체령을 그대로 뺏겨 써서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다만 뭐만 바뀌었냐? 황실의 안녕과 질서를 제외한 로버의 황실이 국가로 바뀐 거 말고는 거의 나머지 토시나 그게 비슷해요. 이 취체령이 바로 된 2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지를 통과할 수가 없는
없는 가사에. 근데 여기서 우리의 위대한 프로듀서 이철의 아주 빛나는 무협지적 활약이 펼쳐져. 그래서 이철은 한편으로는 총독부 관리들을 훌륭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사를 이상하게 바꿔서 제출해요. 문제가 되는 2절이잖아요. 300년 원한품은을 어떻게 바꾸냐면 300년 원한품은 이렇게 쳤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문제점이 치는 게 원한품은이니까. 그러니까 원한이잖아. 원한 사이 함수가 사이 좋은데 함수가 사이 좋은 새와 같은 바다. 그래서 원한품은. 그런데 일한 이렇게 원한과 같은 관계 일본과 한국의 오랜 정신과 사랑을 표현한 노래라고 이만 말도 안 되는 노래하면서 요정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분노 관리도 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받친 발음에 대해서 좀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원한 부분이나 원한 품이나 이런 사실 차이도 안 들어. 그 왜 피가 피해 이런 말이 있어라고 들으면 진짜 그 말이 들리듯이 이건 원한품은이라니까요 하고 들으면 아 원한품은도 그렇게 들려. 그렇게 막 공작을 한 한편으로 바깥에는 우리가 지금 이런 노래를 왜냐면 이건 이미 조선일보에 발표된 가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이 물속의 가사로 노래를 만드는데 중독구에 걸려서 이 노래가 밤에 못 될지도 모른다라는 소문을 쫙.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국인의 또 그, 노래가 많이 어떻게 발전했냐면, 야, 이 노래가 중독구 그늘에 걸려서 밤에 못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못 사면, 못 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미친 듯이 진짜 뛰어난 프로듀서 이런 것을 보고 이게 진짜 완벽한 노이즈.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정도 유력한 마케팅입니다. 뭔가 침해, 뭔가 공격당하고 탄압받고 있다라는 그 위기감은 그 나머지 사람들을 계속 지켜. 그래서 둘째 목포의 눈물은 둘째 가장 대중음악이면서 이미 그 당시부터 가장 대중적인 민족 지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위대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정작 목포의 눈물의 음악적 구성은 뭐냐? 완벽한 앵커라는 거야. 이 문제는 바로 엔카의 아까 여러분 들었던 그 이풍신 세월이 요나노키 장제입니다. 요나노키라는 말이 뭐냐면요. 요는 일본 말로 신흥제의 네 번째 음을 뜻하고 나는 일곱 번째 음을 뜻해요. 노키는 뭐냐? 빼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도레미파솔라시 일곱 개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파음과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시음을 뺀 다섯 개의 음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레미솔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동요 중에 이 도레미솔라로 만든 노래들이 존나 많아요. 뭐 솔라솔미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노래들 있잖아. 다 있는 이런 노래들인데 그 중에서 이 도레미솔라가 장음계라면 3도씩 내리면 단음계가 되겠죠. 그게 이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라시도미파라는 요나노키 단음계가 되는데 이 요나노키 단음계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이 노래는. 그리고 이제 엔카의 특성인, 자, 엔카의 특성은 음계적으로는 요나노키 단음계이고, 그 다음에 박자의 특성이 있어요. 리듬의 특성은 뭐냐면, 4분의 2박자를 기본으로 한다. 4분의 2박자가 뭐냐?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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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몇 박자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나오기 전에 목포의 눈물이 나오기 한 3년 전에 33년도에 이미 요란하게 단계는 출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내가 보내드렸던 황성애죠. 황성애부터 박정희의 18번이었습니다. 이예수의 황성애죠. 이나 만약에 33년에 나왔던 청년 추석만 되면 이 노래 꼭 나옵니다. 노복수가 부른 타양사리. 이런 노래들은 자 황성애 정말 보세요. 황성애터의 밤이 되니 글쌤만 고요해. 몇 박자? 3박자죠. 음계는 유난기 관음계인데 박자는 3박자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여러분들 한국의 전통 우리는 사실은 박제의 개념의 나라가 아니죠. 우리는 장단의 나라다 말이야. 이 박, 리듬이라는 것은 시간을 나누는 단위인데 음악에서 서양은 박자예요. 이 박은 뭐냐면 신장의 박동에 의해서 시간을 나눴어. 그런데 우리는 장단, 폐장, 신장이 아닌 호흡 기간에 호흡에 의해서 시간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서구와 한국이 달라요. 근데 굳이 이 폐장 단위의 한국의 박자 개념을 신장 단위의 서구의 개념으로 보자면 한국의 민요의 약 70%에 해당하는 장단이 뭐냐면 국거리 장단이에요. 국거리 장단을 굳이 서구의 박자 개념으로 바꾸면 8분의 12 박자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는 뭐냐면 세마시 장단인데 이 세마시 장단을 굳이 바꾸면 8분의 9박자예요. 다 4-3으로 쪼개져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간 단위를 3개로 쪼개는 데 익숙해. 그래서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완전한 숫자가 3이야. 천,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이 3개로 나누는 것이 그래 우리는 말하자고 3세로 한두 번은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이 세 번이 우리의 가장 관심인 이 시간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3박자 리듬에 익숙해. 그래서 서양 음악이 들어올 때도 4분의 3박자는 월차가 제일 우리한테 문제는 모르지만 익숙한 것 같아. 어디에서 나빠 만나고 언제 저번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자 음계적으로 참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음계적으로는요 전 인류의 이 세계 지도를 보면 이 도레바솔에서 7억대를 쓰는 것은 일본 몰디카간 소유도 지역밖에 없어. 그 다음에 전 세계 음계 지도에 독립된 섬이 뭐라고 했어요? 인도라고 했지. 이 서유럽과 인도를 제외한 전 지역은 전부 펜타톤이 5음계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아시아, 남북, 아메리카, 전부 다 5음계 지역. 그러니까 사실 인류에게 가장 보편적인 음계는 5음계야. 물론 아프리카 5음계나 인도 5음계나 달라요. 한국과 일본, 중국 5음계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음계는 지역적으로는 5음계가 가장 친숙해. 가장 압도적이야. 다만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자기들 거를 표준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우리랑 음계적으로는 옴계이나 좀 다른 옴계라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 박자적으로는 완전히 달라. 일본은 이가와 노조잖아. 우리 일본 국기를 보세요. 허연 바탕에 말고 걔들은 적과 나 밝음과 어둠 선과 악를 명백한 궁극적인 감수성을 선호하는 그들은 이가 그래서 일본의 전통적인 음료의 박자는 대부분 2박자에 기반한 박자. 그래서 이 엔카를 이루는 것은 요란하게 가는 게와 2박자 기반의 박자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엔카가 일본 고유의 음악이다라는 거예요. 아
앵크라는 문화는 일본 근대 음악이지 일본의 옛날 풍경에서 왔던 음악이 아니에요. 앵크를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써요. 연간대 연애할 때 연자가 아니고 뭐야 강연 외식하고 있는 거 연설하다 할 때 연자를 쓴다고. 이게 무슨 노래예요? 연설이 뭐니? 뭐냐면 이 이름에서 앵커의 본질이 들어가 있어요. 앵커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요 메이지 유신시대에 탄생한 일본이 드디어 서구를 받아들여서 이쁜 궁주국을 헌법을 바꾸고 이제 모든 서양의 문화를 자신의 어떤 이상 미래의 모델로 설정했을 때 만들어진 음악인데요. 자유민권 사상의 이 계급주의 봉건 막부 시대에 일본에 자유민권 사상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운동권들이 만들어지게 돼. 이 자유, 야, 이제 더 이상 계급에 의한 차별은 없어. 우리 모두 평등해. 근데 씨발, 집안에 촌 무지되게 누구말 못 맞췄던 거야. 그 어떻게 씨발 나하고 병준이하고 같을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찌라시를 만들어서 뿌리려고 그래도 그를 못 읽어. 그래서 이것을 뭐 해야 돼? 계몽의 내용을 하면 이 자유민권, 메이지 유신의 자유민권 사상의 계몽의 내용을 담은 많은 진보적인 노래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연설하면서 그 사람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노래를 앵카라고 말하는 거니까 원래 오리지널 앵카는 뭐다? 굉장히 진보적인 명을 담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을 계몽하고 다닌 당시 1860년대의 일본 운동권을 앵카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앵카가 어떻게 됩니까? 1890년에 이제 드디어 이토로 흐름을 들어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집권하면서 드디어 일본 내에서 하나 봤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이런 진보적인 사상을 해주려 전부 다 죽여요. 그래서 자꾸 싹 놈들이야. 그래서 사실상 일본 국주의 최초의 이승자는 신기 조선이 아니고 일본의 인민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20세기로 그래서 일본인들 중에서 왜 안 죽은 건 요새 매전 참배한 일본인들 있거든. 왜냐면 그들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그래서 5.18에 우리는 전두환을 일본에다 만약에 저격에서 죽였다고 치면 그냥 아무래도 일본인이라도 난 터널하러 갈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안중근을 동경하는 일본인 그때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토 이모부미는 바로 군국주의 상징이었거든. 일본 군법을 지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1910년대부터 일본에서도 엘카가 변질되어서 그냥 남녀 간의 사랑 구경으로 전락한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용어가 바뀌게 돼. 염과 현자가 바뀌어요. 이 염자는 뭐냐면 도염하다 할 때 염자인데 염문을 뿌리다. 그러니까 요염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허리에 염증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염가로 써도 일본어로는 발음이 엔카에 똑같이 녹음이 그러니까 사실은 엔카 이건데 왜 내가 이걸 쓰냐면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장조의 방담이 사라지고 반조의 여성적인 그런 개인주의적인 어떤 감정에 치중하는 노래들이 난무하게 돼요. 그래서 1910년대에 이 엔카는 어떻게 되냐면 남녀 간의 사랑가로 제작하는데 이게 주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신파극이라는 일종의 뮤지컬 형태를 통해서 신파극이 연극이면서 동시에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파극을 통해 이수리가 신수네 이런 이게 뭐냐면 바로 이때 1910년대 일본에서 최고로 히트했던 신파극인 곤지키야사를 한국말로 번안한 것이 정한봉 그러니까 이수리가 신수네야. 근데 이수리가 신수네의 오리지널은 일본의 신파극 곤지키야사예요. 그런 신파극의 아리아고
이런 이제 앵커들이 이제 반주를 전락하고 이 심판이 1910년대 말에 한국에 상륙하면서 앵커가 이제 부산 지배하게. 그런데 아 이거 똑같은 옹계 입학자고 이건 우리의 체질에 맞지 않아. 내가 아무리 웬만하면 아 니들 그런데 받아들여 죽겠는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런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는 거야. 맞지가 않다. 그런데 끊임없는 반복과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35년에 목포의 눈물이 그 당시 대중들에게 무리없이 받아들여 졌다라는 것은 이제 딱 한 세대가 전가하면서 이제 일본의 이 엔카의 음악 문법이 드디어 우리 속에 내면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가장 제국주의의 문법으로 우리는 민족 저항을 노래하는 이상한 역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니야. 지금 이게 그러면 지금부터 80년 전의 얘기냐? 아니 지금 이 순간의 얘기야.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이 20 첨단의 21세기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음악 문화 세계화지 못했어요. 이런 막 트로트 국제문제냐? 하와이 트로트가 일본과 한국이 아주 아이도 싸우고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 당연히 일본 거 아니냐고 하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1986년에 또 그놈을 동아일보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트로트 국제문제를 시작해요. 이때 198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시 트로트에서 트로트가 식민지가 끝나고 난 뒤에 청산이 안 되고 계속 밑에서 꾸물꾸물 그리다가 두 번 부활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 박정희가 집권하고 한일회담 때 이민자에 의해서 트로트가 한번 크게 부활하고 또 죽었다 70년대 청년문화도 죽었다가 80년대 중후반에 갑자기 전통가요라는 탈을 트로트가 갑자기 전통가요라는 탈을 쓰고 등장하면서 대박이 났는데 이때 이 새로운 신트로트 레상스를 이끈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중앙대학교 약대 출신의 학교 김주현미와 청철과 힙대 락크였으나 그 트로트를 진행한 훈축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송대관, 태진아 막 이런 그 자들의 다시 이제 화려한 복귀가 이루어져 이러면서 이제 트로트가 확 불이 붙는데 이 불이 붙을 때 갑자기 트로트가 어느 날 갑자기 노태우 접근 시대가 이렇게 되면 전통가요로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 80년에 우리의 가야금의 명인 그 황명기 선생이 굉장히 자극적인 문제제기인데 그 기사의 제목이 기고의 제목이 뭐냐면 누가 꼼짝을 우리 것이라 꾸기느냐 그래서 굉장히 감정이 다분히 실린 이제 정교하지는 않은 논리에 박지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한국의 트로트 가수들과 작곡가들은 이게 일본 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전통가요로까지 얘기 되는데 이게 그냥 한방울이랑 공중에서 그냥 화가 싹 치는데 트로트 진행을 반주, 조직적 반주이기 시작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또 무식하게 웃고 하다가지고, 뭘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 농구가 다 틀려. 옆도수도 틀리고, 공방도 없어가지고, 이거 아니, 되게 엉글지가 돼. 근데 문제는 이것을 또 반박하는 민족음악 진영도 얘들을 완전히 죽이지를 못했다. 이들이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해요. 이른바 진보 진영의 음악을 뭘 보냐면 트로트의 음계인 라시도 미카가 일본의 보유한 우리의 개념조에 해당하는 일본의 전통 음계인 미야코부시 음계다라고 주장한 거야. 이건 오바야.
위약하고 씌운 게랑 요나한테 다른 게는 다릅니다. 무슨 요소는 같지만. 근데 완전히 코로를 몰아놓고 한 방에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게 이 무기가 잘못된 거야. 무기가 오류였어. 이것이 역습을 당하게 돼.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냉정히 말하면 엔카의 공개는 그냥 쉽게 말해서 근대 일본 메이지 유신이 자국의 일본의 감수성에서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만들어진 응계이지 일본 고유의 응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왠지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이 트로트 응계는 완전 일본 고유의 응계다라고 몰아붙인 게 이게 또 상대방에게 역습의 기회죠. 근데 문제는 트로트 진영은 그 말이 틀린 줄도 몰랐어. 이때까지 구경은 그냥 강원도에서 구경하고 있던 서울대 응대 교수 학파들이 슬거머니 중재한다 싶고 뛰어들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아, 그건 틀렸지. 틀린 거 맞아. 근데 이게 뭐 때리는 것보다 말리는 신뢰감이 있다고. 서울대 응대 교수가 틀렸다고 하니까 이게 힘이 확 실리는 거잖아. 갑자기 진보 진영이 음악 분야 주장했던 이때까지 모든 것이 만든 것도 있었는데. 되게 정교하게 다 근거가 무너지는 듯한 기사가 나오죠. 근데 또 이 서울대에서 저희 지도부에 있었던 서모 교수를 꺼내서 이분이 또 무슨 오류를 지지하는 이분도 또 급발진을 해. 왜 급발진하느냐. 이 연안국기 단계는 연안국기 단계 마시도입니다. 공짜리 말 90도가 이해입니까? 이 단계는 만약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지 않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서구와 만났더라도 우리의 응계가 되어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 이건 내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역사의 가정법이 없잖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내가 볼 때는 절대로 안 되었다라는 게 제 정체상과 물적 불복을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만약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식민지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서구 문화가 만났으면 마시도 미카가 아니라 단계는 라돌의 이솔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미인의 응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올라온 미인 한국 가지고 그렇게 유서를 뜨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요 식민지 시대 때부터 이 서양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그런 한국의 조선의 작곡가 중에서 이미 1930년대 때 이연계로 만든 우리의 새로운 현대적인 민족음악을 작곡한 작곡가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곡가는 역시 미국 유학을 갔다 온 홍남파와 같은 세대예요. 홍남파보다 두 살 어리고 현대민보다 두 살 많은 세 살 어리고 두 살 많은 안기영이라는 작곡가예요. 여러분들이 홍남파하고 현대민은 알지만 안기영은 누군지 모르죠? 여기 이대 나오신 분 들어보세요. 맞나? 이 사람이 있는 노래 중에서 한국에서 공식기로 그리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화여 대표가. 이분도 그, 저기, 윤신덕의 여동생과 같이 이화여 대표 수였는데요. 이 사람 월급했어요. 나중에. 대만대만한테.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살아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미 식민지 시대에 똑같이 미국 유학을 갔다 왔는데, 현재 동남파하고는 다른 길을 가요. 아니야, 너는 골라 베토벤 슈베르트만 보고 왔지만 나는 벨라 바르토크와 코다이를 보고 왔어. 야, 요즘 새로운 트렌드가 뭔지 아니 우리의 전통 민요에서 민족적인 독자성을 뽑아내는 게 트렌드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이대 제자를 데리고 바르토크나 코다이가 흑가리에서 했던 것처럼 막 지역 돌아다니면서 민요들을 채집해요. 그래서 또 현대명과 저기 그 30년대 현대명과 홍남파 같은 한국 서양 음악의 주류로부터 공격을 받아. 아니 시세들은 무슨 여자성들을 데리고 기생을 만들려고 지랄하나? 그래서 안기영은 양쪽으로부터 공격당해. 서양 같이 서양 음악을 하는 놈들도 공격당하고 또 국악 전통 음악하는 진흥으로부터 공격받아. 우리 밖으로까지 미학 달성하고 그래? 양쪽으로 공격을 당한다고.
근데 그가 1931년에 작곡했던 노래 중에서 식민지 시대상 최고의 히트곡은요, 목포의 눈물이 아니고 이 사람이 안기영이 작곡한 그리운 강남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들은 이 노래 몰라요. 여러분들의 할머니 중에 이 노래 모르는 분들은 만주 출신이세요. 근데 이 노래는 여러분 혹시 장사의 팬이라면 장사에게 사진인가 오셔보면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정이월 다가고 3월이라네 강남 나쁜 제비가 돌아오면 뭐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제목 이 사람 장사에게는 충남 그 광천 사람인데 장사에게 어릴 때 엄마와 할머니 다이노를 불렀어. 이 노래가 능력출하라는 거야. 이 노래 후렴이 아리랑 아리랑 아리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냥 우리 동네 아리랑인가 보다 해가지고 작사자 이상 노래 아리랑에서 자기가 취입을 했는데 내가 취입을 이거는 아리 음료가 아니고요. 1931년도에 안기영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리운 강남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히트를 기록해요. 근데 우리는 민요로 알고 있는 이상한 것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이미 1931년에 만들었는데 어떤 음계로 만들어졌냐? 내가 말하는 음계로 만들어졌다 이거야. 도레미 솔라가 아니라 한국의 편조에 해당하는 솔라 도레미 솔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단조의 노래도 다 라도레미 솔로 새로운 곡을 만들었다고. 이미 식민시대에 이런 작업들을 한 사람들이 이미 존재했었다고. 근데 어디다 대고 우리가 서구랑 독자적으로 교습했으면 하더라도 독립고라스 교수들은 마시도 미파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심한 말도는 주장 그것도 못했다고 나가는 거야. 이래가지고 졸지에 무속부가 되어버려요. 이 논쟁은. 그런데 이 트로트 국적 논쟁에 트로트 진영이 힘을 실어주는 진짜 최고의 아군이 일본에서 등장해. 그의 이름은 고가 마사오입니다. 고가 마사오는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숙제 중에 수는 눈물이랄까 한숨이랄까 노래 있죠. 그런데 말하자면 지겨운 가상화였잖아요. 최고의 이 노래가 1929년에서 30년 사이에 일본에서 대박을 만드는데 이 노래는 일본 엔카의 자존심이고 쇼와의 50년 치하에서 그러니까 그 히로히토 신화체제 50년간 일본 최고의 그리고 이 노래를 만들어 본 고가 마사오는 바로 일본 엔카의 천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일본 엔카의 천왕이 고가 마사오가 70년대 말에 폭탄 쓰던 노래 엔카의 뿌리는 좋습니다. 이거 또 뭐야?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1920년대 말부터 1970년대까지 일본 엔카의 천왕의 지위를 누렸던 자가 주지자야. 엔카의 뿌리는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고가 마사오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합니다. 아, 이거는 뭔가 와전된다. 라고 막 한 거, 왜냐면 애국한 일본 구구파의, 우파의 자존심이거든. 근데 이미 이제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난 뒤야. 그러니까 한국의 트로트 사람 봐라 말이야. 일본 애국가의 진앙이 애국가의 뿌리가 조선이잖아. 아, 쟤들은 해방되고 난 뒤에도 도움이 안 돼. 왜 이 사람 이런 말 하지? 부모님의 권유로? 왜요? 좀 이건 진짜 너무 아 도대체 이건 뭔 맨날인지 좀 삼세야 돼. 이게
고가 와서는 인터넷에 나갔어요. 한국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합방이 되기 전에 일본에 한국에 진출해 있던 일본인 부부에서 인천에서 태어나서 일본인 학교인 설린상고, 지금 설린동고고 설린상고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얘가 태어나고 민감한 10대 때까지 자란 곳이 인천하고 서울이야. 이걸 굳이 우리나라 민요 지역으로 보면 경서도 민요 지역이에요. 그리고 몸매는 민요보다는 아무래도 대도시다 보니까 작가 좀 훨씬 더 이렇게 유흥적인 민요인 작가의 전통이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경서도 지역에는 독특한 음계가 있어요. 서도 돌백 음계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민요 음계 중에서도 약간 요란하게 많은 음계에 가까워. 음계가 서도 놀략 음계. 그래서 고가마사오는 어릴 때 이런 서도 놀략 음계 입가가 경수도 민요를 아무래도 많이 듣고 자라났어. 듣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노래에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었을 수도 있어. 근데 고가마소가 이런 폭탄 반응을 하게 된 배경은 저는 딴데도 왜냐면 자기는 우리 식민지 시대 때도 자기는 일본에 참고했는데 한국의 고가마소라고 불린 작곡가는 바로 프론테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인 박시춘이에요. 양윤수와 이난영의 수많은 히트곡을 작곡한 게 박시춘인데 나는 박시춘이 한국의 고가마소로 불리는 말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가 일본 휴가를 가서 엔카를 배우는 사실이지만 엔카 작곡보다 다시 가서 고가마소보다 5천만 배 준 작곡을 잘해요. 내가 여러분께 남윤수가 부른 애수의 소야라고 보내드렸죠. 수는 그건 신인시대 최고 히트곡입니다. 수는 무기랄까 함수입니까? 고가마소의 노래가 애수의 소야를 딱 비교해요. 그건 똑같은 문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 두 개는 하나는 국민학생이 만들고 하나는 근데 대학원생이 만든 거예요. 이 악곡의 풍부와 주제의 수준 높음에 있어서는 고가마사오가 오히려 자기들한테 배운 박신춘을 따라가지 못해. 축구가 영국에서 만들었지만 월드컵 우승은 브라질 90년 만에 누가 뽑아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원조는 내가 원조인데 내가 봐도 쟤들이 너무 잘해. 이거 맞아 스트레스다. 근데 일본도 엔카의 두 번째 전성시대가 60년대거든요. 그때 이제 미조라 히바리 같은 이제 위대한 엔카 여왕이 한국의 미자에 나온 미조라 히바리 등장한데 60년대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일본 엔카를 지배하는 톱스타들은 전부 조성계가 미조라 히바리를 포함해서. 근데 미조라 히바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조성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하지만 미조라 히바리가 조선계 혈통이란 한국인이란 사실은 모르는 포함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엔카 산업계의 작곡가 가수들의 슈퍼스타의 70%가 조선계라는 사실을 알고 고가마사오는 말년에 본래 자기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좀 약간의 어떤 예술가로서의 열등감이다. 아니 50년이 지나도 일본 엔카들을 지배하는 건 조선인들이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엔카는 우리보다 그래서 좋은 거야. 그런 복잡한 바탕에서 과연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나 그렇게 듣고 싶었다. 엔카 혹은 트로트라는 장르는 일본인들의 미학적 감수성보다는 한국인의 많은 장르였어. 일본은 일본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영 선생님 같은 축소지향의 일본인 말을 하잖아요. 애들은 작고 정교함을 좋아합니다. 필요 없는 감정의 과잉, 과장, 일본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엔카는 감정이 과잉되는 건 아니에요. 오버하는 건 아니다. 너만큼 아픈데 막 씨발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감정이 굉장히 과도하게 일어난다.
이거는 한국의 한국의 감성이 딱 맞아요. 그럼 똑같은 현악기, 일본의 현악기 샹센 연주와 가야금 무술 보면 우리 가야금으로서 우리는 서양악기 그만하겠지만 슬럽을 하지 않죠. 도레미파솔로 이게 아니잖아. 그치? 미소미도 이런 게 없잖아. 물론 요즘 이상 계량 가야금 같은 것도 많이 하지만 이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농현이라고 하잖아요. 이 현의 이제 바이브레이션이 3인승도 바이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그 색이라고 표현해요. 색. 근데 일본 떨어봐야 1도에서 2도에서 3도 정도. 예, 네, 이 정도예요. 근데 한국의 가야금은 4도에서 8도를 그러니까 이 감정의 진폭이 우리가 조절중인 문제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적으로 감정의 과잉을 표현하는 노출하는 그러니까 프로트의 형식은 한국인의 훨씬 더 뛰어날 수 없다는 거지. 만드는 건 아니고 해놓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트로트가 우리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브라질 월드컵에서 다 승부선했다고 축구는 원래 브라질이에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 먼저 아마존 연주님들이 현대 시장했지 우리가 원조잖아 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야. 이거는 누가 만들었어. 누가 우리한테 전해준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정도로의 인성을 가지면 될 것을 우리는 이 대상이 일본이라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트로트가 한국의 트로트가 일본의 앵커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1세기에 대한 이 시점까지 이 문제는 여전히 되고 아직도 송대관 선도 나오나 선생이 TV에 나오면 칩을 튀기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전통 가요사라고 주장합니다. 가슴 아픈 얘기네. 나는 비록 우리가 10년 시절에 일본에 의해서 들어왔지만 오랫동안 우리의 선인의 안을과 함께하면서 저는 우리의 문화가 되었다고 얘기하면 되고 우리가 또 더 잘한다. 더 잘 표현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우리의 전통문화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의 고유한 문화가 뭐가 있냐고. 세상에 우리만의 만들어낸 고유한 문화가 뭐 있으면 할 말이야. 다 못하면 우리 거야. 다 중동 거. 에? 다 중동 거. 그렇죠. 뭔가 몽골이나 중국이나 뭐 바이칸이나 뭐 인도나 뭐 서란 다 어떻게든 뭐 와가지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우리가 된 거야. 일본에서 온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본에 전해준 것도 마찬가지. 바보가 우리나라에서 간 게 뻔하지만 바보가 한국 겁니까? 바보는 또 일본이 한국에서 그대로 받았지만 또 자기들의 독소한 건강을 발전시킨 일본의 문화예요. 그러면 될 것을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게 된다. 그래서 이 고관 마사오는 한국의 트로트가 오히려 일본의 원조가 되는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사람이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수준 눈물에 일본 히로히토 천황 제2 50년간 최고의 히트곡이 된 일본을 성장에 대한 앵커와 박시춘의 SOS 요약을 들어봅니다. 이제 그 목포의 눈물을 잃은 트로트는 이제 오케이 레코드사에서 또 한 명의 슈퍼스타를 만들어요. 바로 남윤수입니다. 이난영이 목포 출신이라면 남윤수는 경남 진주 출신이에요. 그래서 완전 전환형 우윤수 체제로 오케이 레코드사는 완전히 시작을 휩쓸게 되는데 남윤수는 저는 이제 한국에 저는 딱 가왕이 두 명, 한국 대동사의 가왕이 두 명이기 때문에 제 1세대 가왕이 바로 안수고 이스라엘 가면 돌려보내야 된다 생각해요. 안수는 완벽한 가수였어요. 잘생겼어.
그 뛰어난 이성을 가졌고 그리고 완벽한 자기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30년대부터 그가 듣기 직전에 60년대 초반 62년까지 슈퍼스타의 지위를 유지하고 30년 스타였어요. 그런데 결국 이 남인수와 그리고 이제 오케이 레코드에서 드디어 레이블 간의 라이벌이 있습니다. 오케이 레코드에서 라이벌은 태평 레코드라서 태평 레코드가 내세운 슈퍼스타는 바로 마그네스룸의 냉면석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래 무슨 어떤 한 군데가 발전을 하면 뭐 라이벌이 됩니다. 그래서 남인수 백년석 체제의 라이벌들이 35년부터 39년까지 토크를 뛰면서 한국에 들어오면 굉장히 거대한 순식간에 우리는 빠르잖아. 그게 이 지금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선물이 아니에요. 빨리빨리. 이미 1930년대에 순식간에 한국의 음악 문화를 프로프가 완벽하게 정확해요. 자, 근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가요, 두 번째 시간에서 가요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이때 우리나라에서 이런 새로운 도시적인 대중음악 문화를 지칭하는 바로 유행가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육군 중령 출신의 미나는 청소기 등장하고 또 주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바로 미나미 총독은 군바리 출신입니다. 군인들, 군인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군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멋있잖아요. 제 목도 멋있고. 근데 군인이 자꾸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딱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니, 좀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고등학교 교변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남자, 지금도 군대 딱 하면요, 친구 총 안 줍니다. 제일, 군대 가서 제일 먼저 훈련이 뭐예요? 예식 훈련이에요. 줄 맞춰서 그런 거, 줄대로 그런 거는 불편합니다. 군인은 그 괜히 한 줄 아세요? 왜 O와 L을 맞춰드는 줄 아세요? 전쟁 났을 때, 그걸 기억해야 돼. 우측에서 가면, 우리 편이 손 쪽에, 우리 편이 맞아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 안 돼, 앉아도. 막 맞아야 돼, 죽이. 대각선으로 쫙 맞아야 되고.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것을 절대 못 보는 직업이 군인이야. 그거 못 봐야 해, 꼴. 그래야 진짜 군인이야. 근데 그놈이 그런 전쟁터의 논리를 사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뭔가 말하자. 야, 옷색깔을 이거 다 틀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건 전쟁터였어. 그거는 1970년에 정말 생긴 것 같아. 미나미 총독이 보니까 또 이 미나미 총독이 우리 트로트를 민족가요로 만드는데 기여를 해요. 총독이 육군 중장 출신의 총독이 후배 보니까 이것도 전부 다 주거가 갖다 준 것이면서 그냥 과거 태행적이고 사랑타령의 슬픈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야. 노래 다 과거형이야. 응다고의 사랑이 오리어만 뭐 도망간 구름물에 노젓는 뼛속 흘러간 그 옛날에 전부 옛날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황의 의의를 받들고 받들어진 대동화 공룡을 이상의 추위 실현하는 마당에 이런 이 한국의 시민들이 이런 축처진 과거 대행적인 사랑 타령이나 부고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보다 더 위로는 천안을 풍성하고 아래로는 황금을 찬양하는 미래지향적인 노래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트로트를 탄압하고 그 노래를 얻어갔다. 한국 시민의 노래라는 뜻의 국민가요, 가요라고 불리게 되는 노래를 강제적으로 만들면서 국민가요 개창 운동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든 작곡가들이 새로운 국민가요를 만들어서 볼게. 그러니까 이미
박정희의 70년대 건전가요 기획은 1937년대 미남이 총독에 의해서 100%의 재판이야. 그렇게 해서, 아니, 똑같은 일본 음조에 당, 미래 지향식이고 건전한 거를 뭐야? 국가밖에 더 있냐? 이런 군가 중에 일단 뒤로 후퇴해서 돌아가서 생각해보세요. 이런 국가 봤어요. 뒤 지더라도 무조건 전후의 지천을 넣고 막 앞으로 앞으로. 근데 그 유명한 전후의 잘자라고 국가 누가 만들냐면 박시춘이 만들거든. 낙동강 전선이 무너질까 말까 할 때 만든 노래가 전후의 잘자라는데요. 이 노래가 결국 이후에 저, 그 우리나라 국가의 글자로 남게 되는데 박시춘이 이 노래 때문에 전국을 끌려가서 뒤질 거랍니다. 왜냐면요, 이 노래가 단조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노래 시작이 전후의 시작을 넘어가고 시작. 이건 뭔가 이식 빨갱이 아니야. 불길하게 단조로 시작해가지고 시작하고, 아, 우리 주문으로부터 얘기해. 그래서 좀 완전히 올라가 버렸어요, 그 전반에. 근데 이 노래는 결국 국가의 복음의 글자로 넘어가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장조인 노래로 미래지향적인 노래는 앞으로 나가자는 노래는 군가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 군가풍의 노래가 이때부터 만들어졌는데 여러분이 들었던 바로 만수 박시춘 콤비의 1939년 작품이 바로 감격시대다. 그 노래를 들어보면 애수의 바로 그 전에 애수의 소야하고는 완전히 다른 노래예요.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와, 창립봉이거든. 거기는 군박방비의 문화는 춤추는 거리다. 짜라짜짜짜. 이거는 오랑캐 장계에 의한 완벽한 일본 군가주의거든. 이 노래는, 그때도 얘기했잖아. 해방의 감격을 노래한 게 아니에요. 이때는 남경의 한낙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그 황군이 이때 이 노래가 발표되는 시점에 남경을 돌파하고 광동성을 장악해가지고 일본, 중국을 완전히 관통해서 이제 싱가포르를 향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의 맨 마지막 3절의 끝은 설발에 끝난다고 했잖아. 희망봉은 멀지 않다. 행운의 백기라. 라고 끝납니다.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까지 나가자 이거지. 이걸 갖다가 아직도 가요 무대에서 신나게 불러지킬 뿐만 아니라 해방 50주년 광복절 기정식장에서 대비해서 경악단이 연주하는 길 같은 이상한 나라에 오는 진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가요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질 때까지요. 이 국국대의 노래는 어마어마하게 45년이 될 때까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는, 그래서 이제 전 부역을 하게 되죠. 노골적인 공주에 동원됩니다. 1940년에 어떤 노래를 조선의 아침이라는 노래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광수 작사, 홍남파 작곡. 예, 국민가요 조선의 아침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41년부터는 태풍 문장이 되면서 총동원체제 중일 전쟁 때만 해도요. 조선인들은 군대를 뽑아주지도 않았어요. 어따 대고 위대한 한국에 들어온 조선인들이 들어와서 내가 들어가고 싶다 안 받아줬다고. 근데 태평양 전쟁으로 번지면서 이제 미국이 개입하고 일본군의 전사자가 엄청나게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조선인들을 징집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도 쪼그리잖아. 그래서 이상한 노래를 만드는 게 그냥 내성일체 동조동근이에요. 우리랑 너희랑 같아. 그리고 조상도 같고 뿌리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군대와 올 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선 이제 그 징계도 시작되는데, 강제 징계도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국민 관련이 살벌해져요. 이제 이런 바이린 고개의 작곡가, 뭐, 박태준 이런 사람들이 많은 노래 중에 어떤 거냐면요. 뭐, 지원병 장애인가, 그 다음에 아들의 혈속, 우리 모두 손을 물어들어, 뭐, 충성을 맹세한 혈수를 쓰고 전장으로 나갑시다. 이런 살벌한 노래들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술적인, 예술적인 어떤 뭐 우회적 표현 이런 거 없어. 그냥 노골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만든 이 노래들 개새끼들 다 죽어버렸어. 이거 다 발굴이 돼가지고 80점 재구성돼. 그 중에서 가장 악독한 놈이 있었는데 홍남파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1930, 41년에 백병원을 죽은다고. 이상한 건 사고를 칠 틈이 없었어. 그런데 진짜 나쁜 새끼들이 힘들어요. 저는 저 사람이 만든 슬픈 대학을 봤어요. 저 사람이 만든 대학, 40년에 만든 대학이 서울음대야. 그 서울음대 바로 정문 앞에 저 사람이 흉상이 있어요. 난 저게, 저 흉상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는 한은 그 앞으로 썼어. 이놈은 진짜 작품이 있는 게 뭐냐면,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끝까지니까. 근데 얘가 확신범이야. 그래서 야마토 악사 대화 악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예 보글적으로 전국과 전선을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징병과 사기를 불을 켜는 그런 가장 진짜 정말 야마토잖아요. 정말 총살시켜야 돼요. 그런 악질적인 힘을 타요. 근데 여러분 현재명이 여유정문의 교수인데 현재명이 작곡한 현재명의 전공이요 뭐냐면요 음악이 아니에요. 영어야 영어. 그래서 이 사람이 연예정문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음악이 아니라 영어를 가르치는 얘기는 그냥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 참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미국이 적수국가에 영어를 발전하면 이거 이 영어가 현재명을 살려요. 그래서 개방이 됐을 때 현재명은 완전한 추억을 받았지. 그런데 45년 9월 9일 날 인천항에 위 20태평양 분단 24분단 석발대가 인천에 상륙해서 들어와서 아베 총독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는 순간 이 사람은 다시 기적적으로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미군 입장에서야 아무 생각 없이 접수하러 왔는데 영어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또 아베 총독이 인수인계를 할 때 바지 총장에게 가장 뛰어난 전문 인력들이자 이 주인들에게 고분고분한 명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현대명은 극적으로 미군영청 음악고문으로 발탁되면서 목숨을 부지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계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고 이 자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한국 교육을 망치게 되는 국립대야 국립서울대 아니 46년도에 서울대가 권리성이 아니에요. 원래 다 단과대표로 독립해 있었어. 이것을 종합대학으로 만든 기획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술대학이 어떻게 종합대학 안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냐? 커리큘럼이 다른데 예술가가 되는 거하고 학문을 하는 거하고 같다 같나요? 그런데 이런 한국의 예술교육을 망가뜨린 주범에서 이 예술학교를 마치 뭐 줄리어드나 줄리어드 음악학과 이런 거죠. 줄리어드 음악학과 무슨 뭐 하버드 대학 아니냐? 이건 그때 우리나라 남산음악학교라고 해서 남산의 음악 좀 있었어요. 이거 전부 다 끊어들여가지고 종합대학으로 만든 게 이른바 3946년에 국대학인데 이게 진짜 한국 교육을 이제 완전 개망치게 되는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초대 서울대 학장으로 부임한다요. 그리고 이대 학장은 자기의 왼팔이었던 김성태를 시키고 물러났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배방이 되었으나 한국의 음악은 배방되지 않다. 한국의 음악은 진정으로 배방되지 않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기록의 시간으로 하면서 이제 드보도 마게스스의 신지 천사는 물 강공한 제가 사이천이와 그리고 오퍼인두 노래를 하도록 해서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그야말로 그 제국주시대의 전통과 단절된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의 근대적인 음악 문화가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진 데 그 어떤 정말 굉장히 그 비문화적 요인들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두 세대를 통해서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해방 45년 해방이 됐을 때 우리가 획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꼭 얘기를 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민족적 과제이죠. 예술적 과제인 신지청산의 실패함으로써 우리의 독자적인 음악 문화를 만드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좌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충족을 안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불행한 한국 경제 음악사에 있어서의 우리의 불행한 정복이자 반전입니다.